때문에 큰일 났네. 이런 사무 공간에서 처음으로 찍는 영상인데 공사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. 어떡하냐. 최대한 제가 말을 좀 크게 해볼게요. 작년부터 진짜 꾸준하게 요청을 많이 받았던 HL룩이라던가 프렌즈룩, 90년대 레트로 느낌 그런 키워드로 요청을 진짜 많이 해주셨었는데 저도 사실 좀 찍어보고 싶은 영상 중에 하나였고 90년대면 90년대, 70년대면 70년대 이런 느낌으로 좀 시대들을 반영한 시대를 좀 반영을 한 패션 영상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시대를 반영한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찍어보고 싶었고 저도 찍으면서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마켓 모어백인 에이블리에서 제가 입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90년대 느낌을 담고 가격은 또 비교적 착한 그런 제품들을 골라서 구매를 해본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 제품은 프란시스코라고 적혀있는 맨투맨입니다.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. 약간 입체적으로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거를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죠. 만졌을 때 조금 더 뭔가 털이 느껴지는 느낌이라고 해요. 되게 부들부들 계속 만지고 싶은 뽀송한 면이라서 일단 감촉이? 감촉이 너무 좋은 맨투맨이에요. 소매가 너무 길고 막 이런 건 없고요. 소매도 잡아주게 이렇게 딱 나왔고 뭔가 오버사이즈의 그런 느낌을 딱 낼 수 있는 맨투맨이에요. 프렌즈를 보더라도 그렇고 섹스앤드시티에서도 그렇고 이런 맨투맨, 기본적인 맨투맨을 진짜 많이 입고 나오거든요. 그런 느낌을 입은 게 뭔가 상상이 돼서 이거를 한번 골라봤어요. 거기에다가 뭐 체크바지도 입는 거를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너무 입고 싶었어요. 챈들러가 시즌 초반에 위에 맨투맨 그레이 색깔을 입고 밑에는 이렇게 좀 베이지 톤의 슬랙스를 입고 나왔거든요. 벨트를 이렇게 하고 좀 그냥 후리해 보이면서도 편하고 챈들러는 이렇게 팔을 걷고 나왔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입으면 또 뭔가 더 귀여운 느낌도 있고 이 바지는 완전 추천이에요. 진짜 이거는 엔딩도 들어가 있고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뭔가 바지의 느낌처럼 처리가 돼 있어서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. 소재 자체가 조금 퀄리티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나와서 이게 되게 받아봤을 때 이쁘더라고요. 이 바지는 저는 색깔 다른 거를 또 사고 싶어요. 되게 마음에 드는 바지. 제가 좋아하는 챈들러의 좋아하는 룩을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고른 제품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그레이빛의 셋업입니다. 이 옷은 뭔가 클로리스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. 노란 색깔 컬러의 이런 체크였잖아요. 근데 사실 그거를 실제로 입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평소에도 직접 입을 수 있고 입고 싶은 옷을 고르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거기에서 생각을, 그러니까 영감을 얻어서 고른 자켓입니다. 너무 얇지 않아서 좀 싸 보이는 느낌이 없더라고요, 이 제품도. 길이가 조금 짧은 느낌은 있는데 뭐 여기에 맞게 저는 부츠를 신어서 그렇게 입어보고 싶은 옷이에요. 재밌죠? 뭔가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 이야기하면서 보여드리니까 너무 재밌어요. 모니카가 입은 걸 보고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. 옷장에 그러니까 셔츠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셔츠랑 블라우스는 진짜 사실 거의 없고 저는 그냥 기본 티셔츠라던가 가디건, 맨투맨, 그 다음에 후드 집업? 약간 이런 순으로 좀 많은 것 같거든요. 뭐 얇아 보이진 않지만 자켓처럼 입을 수 있게 그냥 걸칠 수 있게 입는 제품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주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넣어서 입는다던가 뭐 그렇게 입기도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빈티지에도 체크 자켓이 진짜 많잖아요. 체크 자켓이래. 셔츠.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 빈티지 샵에서 사는 체크 셔츠가 더 90년대스럽고 레트로한 느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가격도 싸고 90년대라고 하면 이 데님 팬츠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엉덩이랑 허리는 딱 붙는데 종아리 부분으로 갈수록 살짝 그냥 좀 넉넉하게 떨어지는 그런 일자 바지. 방금 보여드렸던 체크 셔츠랑 맨투맨이랑도 다 잘 어울리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기장감이랑 뭐 이런 걸 찾아보다가 이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. 진짜 왜 새파랗게 나온 청바지들도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그 바지는 좀 입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워싱이 살짝 들어간 그런 바지를 골라봤습니다. 그 다음에 연청 팬츠. 색감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. 색감이랑 끝부분. 끝부분이 좀 길게 떨어지는데 끝부분에 살짝 슬릿이 나 있어서 발목에 올라오는 그런 바지들이랑 같이 입었을 때 이쁠 것 같은 거예요. 조금 유연한 느낌의 소재의 청바지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었고 그냥 흔한 연청바지가 아닌 것 같아요.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요. 그렇다고 아이스진 이런 건 아니고 되게 빈티지한 90년대 느낌이 딱 나는 것 같아요. 청바지들 위에 입고 싶어서 골라본
핑크 색깔, 연핑크 색깔 가디건이에요. 요거는 가디건 같으면서도 약간 니트 탑처럼 돼 있죠.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여기 버튼을 단추를 다 닫고 있는 것보다는 윗부분은 조금 열어서 살짝 배가 뭔가 보일랑 말랑 이렇게 입고 싶어요. 진짜 딱 딸기 우유 짜놓은 그런 느낌의 색감이라서 요거랑 청바지랑 입어서 그냥 스니커즈 신고 아니면 블로퍼 같은 거 신고 그렇게 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본 니트입니다. 아가일 니트. 그냥 체크 패턴들이랑 요 패턴이 90년대에 되게 많더라고요. 그냥 에이블리 구경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니트 탑으로 나오는 뭐 조끼라던가 브이넥으로 나오는 니트가 많더라고요. 아가일 패턴의 니트에는 이렇게 까슬거리는 느낌은 하나도 없어서 그냥 뭐 단품으로 그냥 하나만 입어도 될 것 같긴 해요. 이런 패턴에다가 색깔들이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. 근데 요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단순해서 오히려 매치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건 딱 보면 이건 레이첼이죠. 빛? 녹차빛 컬러의 이런 니트입니다. 그 머리 컬러랑 이런 그린빛 색깔이랑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려 보여서 그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 앙고라 털이 아니라 그 느낌을 그냥 낸 것 같아? 뽀송뽀송한 니트고요. 형광빛의 그린 컬러도 아니고 딱 예쁜 연두색빛이에요. 90년대 느낌으로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입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조합으로 사본 가디건이랑 꽃무늬가 들어간 민소매 탑입니다. 이너 탑으로 진짜 나온 것 같아요. 뭐 오프숄더 입을 때 이걸로 그냥 대신해서 입는다던가 이 초록색 빛이 너무 예뻐서 이걸로 일단은 골라봤고요. 어떤 이너를 입더라도 같이 잘 어울릴 법한 이 검정 색깔 브이넥 가디건으로 같이 매치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개를 골라봤어요. 약간 볼레로 같은 느낌? 그냥 딱 걸쳐서 입는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아까 보여드렸던 그냥 데님 팬츠랑 같이 입고 이런 가방을 매는 거죠. 요즘에 쇼핑몰에서도 많이 보이는 가방 중에 하나죠. 바게트백 그런 느낌을 담은 가방이라서 자라나 H&M, 뭐 애나더스토리즈 이런 데서도 다 보이는 것 같아요. 가방을 하나 사고 싶으시다면 무늬가 들어간 가죽도 괜찮은데 아예 그냥 나일론 소재로 나온 것도 예뻐요. 그냥 되게 그냥 캐주얼하게 입기도 좋아서 민무늬 가죽보다는 이렇게 좀 패턴 들어간 거랑 나일론백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요 가방이 진짜 바게트 같이 생긴 가방이에요. 소재 자체가 되게 몰랑몰랑한 움직이는 소재라서 요즘에 뭐 손소독제 뭐 이런 거 다 넣고 다니는데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가방이었어요. 그냥 검정 색깔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가디건에 이렇게 좀 색깔 포인트도 줘도 이쁠 것 같아서 한번 골라본 가방입니다. 약간 채도가 빠진 그린 색깔 가방도 하나 골라봤습니다. 이쁘죠? 생각해보면 저런 가방들이 어릴 때 엄마가 진짜 많이 맸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가 90년대니까 카라티들이 디테일로 들어간 제품들을 좀 샀어요. 진짜 딱 피케 소재의 카라티가 포인트가 되는 원피스를 하나 샀고요. 이런 느낌으로 뭐 모니카가 입고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모니카가 생각이 나요. 요 색깔 말고 검정색이나 빨강색을 입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귀여운 그냥 흰 색깔 운동화 그런 거 딱 신고 입는 게 상상이 되는 원피스라서 요거를 한번 골라봤어요. 허리 부분에 이렇게 끈이 있어요. 그래서 뭐 허리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슬림하게 보일 수 있게 한다던가 길이만 길게 나온 것 뿐이지 그냥 피케 셔츠 같은 옷이라서 오히려 조금 더 캐주얼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컬러가 또 예쁜 이런 아이보리 색깔 니트도 하나를 샀고요. 하이웨이스트 청바지 안에 딱 넣어가지고 입어도 귀여울 것 같고요. 두껍지 않은 니트라가지고 뭐 이거랑 니트랑 레이어드를 해도 예쁠 것 같아요. 디자인이나 이런 거 마음에 드는데 이게 니트 소재 때문인 건지 접은 채로 이렇게 배송이 되잖아요. 근데 그대로 자국이 남은 거예요.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. 뭐 이렇게 스팀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맨투맨입니다. 맨투맨은 제가 화이트 컬러도 이렇게 하나를 샀고요. 조금 더 얇게 입을 수 있어서 안에 넣어서 입기도 괜찮고 그냥 쭉 그냥 사계절용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서 화이트 컬러의 이 제품은 한번 골라봤고요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안에 솜이 들어가서 조금 더 따뜻해요.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요. 테니스 스커트라고 하죠. 이 주름 스커트를 꼭 고르고 싶었어요. 이거랑 제가 맨투맨이랑 같이 컬러도 똑같이 입는다던가 그냥 조금 색 배색을 귀엽게 해서 입고 싶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같이 입고 있는데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. 길이감도 적당하고 너무 안 부해 보여서 완전 마음에 들어요. 그레이빛이 조금 들어간 베이지 컬러라서 톤으로 요 맨투맨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화이트 톤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.
이것도 진짜 모니카 때문에 제가 진짜 도전을 해본 셔츠입니다. 그냥 옷 스타일들이 그냥 그 모니카라는 그 캐릭터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조금 편하면서도 그냥 깔끔한 느낌? 모니카가 청바지에 데님 셔츠를 입고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데님 셔츠보다 그냥 이렇게 하늘 색깔 이렇게 면 셔츠랑 같이 해서 청바지랑 같이 입으면은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데님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하늘 색깔 빛의 셔츠를 한번 골라봤고요.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묶어서 연출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입고 싶어요. 소재가 되게 괜찮고요. 오히려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게 적당히 구겨져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이 최대 패션 중에서는 이거를 빼먹을 수가 없는 빨간 색깔 체크 바지. 이거는 제가 진짜 꼭 찾고 싶었어요. 빨간색을 입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레깅스처럼 붙는 느낌이에요. 근데 요즘에 그런 건 안 나와서 그래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밴딩 바지를 찾고 싶었었는데 여기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. 암호 바지처럼 보일까 좀 걱정은 했는데 이 뒷부분에 주머니도 있고 위에 어떤 걸 입는가에 따라가지고 되게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거는 좀 뭐 자켓이랑 같이 입는다던가 아니면 제가 지금 입은 이런 맨투맨이랑 좀 더 편하게 입어도 좋을 것 같고 또 주머니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디테일들이 아주 마음에 드는 바지인 것 같아요. 탑으로는 이거를 걸쳐보면 어떨까 싶어서 회색깔 가디건을 사봤어요. 니트 가디건이고요. 회색 가디건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번에도 색깔 고를 때 그냥 검정 색깔보다는 회색으로 골랐어요. 길이가 너무 짧진 않기 때문에 그냥 하이웨이스트에 어떤 바지라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체크 바지랑 아마도 똑같은 바지인 것 같아요. 그건데 레드가 아니라 진한 네이비 컬러의 체크 바지고요. 이거는 이거야말로 진짜 데일리용인 것 같아요. 어떤 컬러랑도 입어도 잘 어울리고 위에 뭐 색감이 있는 탑이랑 입어도 이쁘고 흰 색깔 운동화를 신는다던가 뭐 워커를 신어도 귀여울 것 같고 요즘에 또 체크 바지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느낌의 일자 바지는 아니고 조금 헐렁하게 나온 건데 이렇게 입어도 되게 이쁠 것 같다. 그죠? 나는 조금 더 포멀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체크 팬츠를 하나를 사봤어요. 이렇게 좀 포인트가 들어갈 때 하늘색이 들어가면 다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, 요즘에. 약간 겨울, 가을 겨울에 어울릴 만한 체크의 느낌이죠. 그런 파스텔 톤의 탑들이랑 같이 매치하면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사봤습니다. 하늘색인데 조금 달라붙어요. 그리고 뭐 크롭티가 아니고 약간 핏이 되는 가디건이에요. 그래서 그냥 티셔츠처럼 입어가지고 끝부분에 단추만 살짝 열어가지고 그렇게 입고 싶어요.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셋업은 요겁니다. 저는 이렇게 셋업으로 입는 걸 워낙 좋아해서 이건 진짜 사고 싶어서 샀던 것 같아요. 그레이 색깔에 살짝 신축성이 들어간 제가 딱 좋아하는 자켓의 소재고요. 이 부분에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간 게 포인트예요. 스티치가 들어간 건 저한테 없어서 이거를 골라봤습니다. 이거에다가 90년대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을 때는 저는 그 안에 크롭티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냥 하얀 색깔 크롭티를 같이 입고 아까 레이첼 백 그런 백을 같이 매치를 하고 싶어요. 이거는 요즘에 근데 진짜 잘 메고 있는 가방인데 요 가방 이거는 사이즈가 작은데도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서 되게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오히려 이 작고 납작한 이 느낌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핸들을 잡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크로스 끈도 있어서 그냥 약간 좀 짧게 매가지고 귀엽게 매기도 좋고요. 그냥 지퍼로 돼 있었으면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이렇게 또 덮개가 있어서 이 부분이 또 예쁜 것 같아요. 좀 어떤 느낌에든 다 잘 어울리는 가방인 것 같아요. 오늘 보여드린 세 가지 가방 중에서는 요게 제일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요. 클립을 빼놓을 수 없죠. 이런 마블의 느낌 초코 색깔로 하나를 샀고 초록 색깔은 좀 생각보다 많이 작아서 약간 아쉽긴 한데 색깔 자체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제 취향이 너무 많이 담긴 하늘색이랑 핑크색이 같이 들어간 마블 되게 많더라고요. 에이블리에 깔끔하게 나온 검정 색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일단 너무 재밌게 오늘 영상을 찍었어요. 제가 좋아하는 너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90년대의 그런 느낌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제품들을 막 보여드리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또 보고 싶은 어떤 뭐 시대라던가 느낌? 그런 게 있으시다면 또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도 링크를 다 남겨놨으니까 더보기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.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